네, TKBN 뉴스타가요 쇼. 네. 김연아 가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단아하고 화사하시고. 네. 인성 또한 아주 고우신 우리 추베라님. 네. 네. 왠지 지금 추베라 가수님을 보니까 있죠. 우리 추석 한가위가 그죠. 전을 붙여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뭐 느낌이 그 듭니다. 한가위에 딱 맞는 가수가 바로 추베라 가수. 그렇습니다. 우리 추베라 가수님이요. 네. SNS 상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가수예요. 그래요. 아주 오늘 방송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 거의 10배 이상으로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정말 저력 있는 가수십니다. 네. 보름달 같이 약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그래도 뭐 추석에 어디 저 가실 계획? 네, 고향에 가야죠. 네, 그래. 고향이 충청도 쪽이시죠? 아니요. 고창이에요. 아이고, 선운사. 아, 수박의 고장 고창이시구나. 그래요. 선운사에 네. 가면요. 상사화라고 보셨어요? 잘 모르겠고. 상사화, 깃털 있고 빨간 주황색의 그런 상사화가 있어요. 선운사에 그 절에 가면 네. 지금 상사화가 만발할 절입니다. 아, 선운사예요? 예. 네, 네, 맞아요. 그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 묘향산성만 하세요? 아니요, 저는 선운사 말하는 거. 왜냐면 일찍 이제 고향을 떠나오셨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네, 상사와 또 이제 또 축제도 있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추베라님이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건가요? 가거라. 가거라요. 어디로 가거라. 네. 코로나 물러 가거라. 추베라가 말합니다. 가거라. 내 사랑 태양은
최고의 선물이야. 1년에 365일 행복을 마시게 하고 나밖에 몰라하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 이 세상을 다룬다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순 없어. 미스터 정 너는 내 남자야. 최고의 선물이야. 1년에 365일 행복에 취하게 하고 나밖에 몰라하는 사랑이 넘치는 남자. 이 세상을 다닌다 해도 너하고는 바꿀 순 없어. 미스터 정 너